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통합의료인문학 연구교수 조태구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소개하시죠. 예. 연구교수 최성민입니다. 예, 오늘은 랜선답사, 뭐였죠, 선생님 제목이? 저희. 예, 죽음과 애도의 인문학. 예, 죽음과 애도의 인문학 랜선답사로 여기 정동에 나와 있는데요. 정동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뭐 여러 저와 비슷한 혹은 정확히 저는 아니죠. 저보다 조금 윗세대들 하면 정동이나 광화문 올 때마다 떠오르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예, 이용훈, 고 이용훈 작곡가인데요. 작곡가 겸 작사가. 예, 고 이용훈 선생님 하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최성민 선생님 잘 아시죠? 네, 그렇죠. 예, 최성민 선생님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좀 많으셔서 최성민 선생님 세대의 어떻게 보면 아이돌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노숙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문세 노래를 듣고 이문세를 통해서 이제 이용욱 선생님을 알게 되었는데 저보다 이제 훨씬 윗세대인 최성민 선생님은 동시대, 그죠? 그 문화를 그대로 자신의 문화로. 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같은 세대니까요,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이용훈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 유재하와 함께 한국형 발라드의 창시자로 그렇게 여겨지는 작곡가 겸 작사가입니다. 85년부터 이제 91년도까지 한국 가요계를 지배했던 이문세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국 가요계를 지배했다고 평가받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고요. 굉장히 이제 클래식 기반으로 당시로서는 좀 생각할 수 없는 세련된 멜로디와 그리고 시적인 가사를 통해서 한국형 어떤 새로운 발라드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들로서는 아마 상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K-POP이나 BTS 같이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 가요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당연하게 대중문화 하면 이제 한국 대중문화, 음악과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 가요를 생각할 텐데 이용훈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등장했을 1985년 이문세 3집으로 등장했을 때 그때의 상황은 사실 한국 대중문화에서 음악이라 하면 팝이 가요보다 훨씬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요라는 것은 뭔가 촌스럽고 뭐 이런 것이었죠. 근데 이영훈 선생님께서 클래식을 기반으로 굉장히 세련된 시적인 가사로서 노래를 만들면서 대중문화 시장에 이제 새롭게 어떤 새로운 소비 계층을 하나 창시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여성분들이 가요계의 어떤 새로운 소비 주체로 들어오면서 가요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발라드라는 하나의 장르를 개척해낸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용훈 선생님은 1960년 3월 6일 날 태어나서 2008년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에 돌아가셨는데요. 아직까지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정동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이용훈 선생님을 기리는 저 현수막도 좀 붙어 있고요. 그리고 노래비도 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훈 선생님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라벌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라는 것 외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 음악을 배우셨는지 정말 아직까지도 미스테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한층 더 신비로운 것은 그 이용훈 선생님의 음악적 기반은 클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흐와 쇼팽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죠. 네. 지금 같이 뭐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이런 여러 교육 여건이 좋은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클래식을 결국 독학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수준이 클래식을 독학한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 가요만 작곡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가요의 그 이문세의 노래들의 노래를 빼고 음악만을 이제 다시 편집해서 러시아에 가서 이제 클래식 앨범으로 따로 녹음을 해서 발표한 이영훈의 소품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면 이영훈 선생님이 얼마나 그 클래식의 조예가 깊고 수준 높은 음악을 했었는지. 근데 그게 모두 독학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천재라고 말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용훈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좀 추모하는 시간, 저희 죽음과 애도의 인문학
랜선 답사에서 이영훈 선생님에게 이영훈 선생님의 어떤 노래비도 한번 좀 보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 선생님 이 뒤에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알고 계세요? 이게 아마 이문세 노래 광화문 연가에 나오는 그 정동 교회당 그게 아마 이 교회를 모티브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맷집 이문세 사집이죠. 1988년도. 예. 예, 알겠습니다. 노래 부르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이 불러보시죠. 언젠가는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겠지만 정동길 언덕밑 정동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교회당인데 사실 여기 이제 덕수궁 정동길 그리고 그 길 따라서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이 교회당인데 사실은 이 주변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이 교회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런 내용의 가사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새로 정비된 것 같아요. 오래된 건 아니죠 여기가. 예예 주변에 정비된 거는 아마 이 노래가 나왔을 1988년하고 조금 풍경은 달라졌겠죠. 하지만 뭐 교회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아직 남아 있어요 다 정비 걸어가는 연인들. 예, 이게 이영훈 노래비죠. 그게 한국 역사에서 그 노래비는 몇 개가 있는데 2009년 2월 14일이죠. 그러니까 일주기 맞이해서 여기 딱 세워졌습니다. 이 저쪽 면에 보면은 광화문 연가 아까 제가 부르다가 실패한 그 잘못 부른 그 노래가 있고 여기 이쪽에는 이제 이영훈 작곡가의 발표곡 대표곡들 몇 개가 있고 이 뒤에는 이제 추모 이영훈 추모 그 협회 추진의 위원회에서 만든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써 있는 게 이제 이영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긴 이영훈 씨한테 남긴 말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영훈 씨 이제 우리 인생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영훈 씨의 음악들과 영훈 씨의 기억, 영훈 씨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당신의 노래를 세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당신의 노래비를 세웁니다 라는 말이 사실 저희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 맥락하고도 굉장히 좀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추모의 공간이라는 것이 어디 별도의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세워졌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도심 한복판에 이 사람들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광화문이라는 이 굉장히 우리 생활의 중심지죠. 중심지에 어떤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져도 되죠? 네, 죽음을 애도하는 공간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거고 이 뒤에 플랜카드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3주기예요. 그러니까 200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3주기면은 매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해 그 아직까지도 이영훈 씨의 그 팬들이 추모하는 또 거기에 뭐 이문세 씨가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끔 조금 큰 규모로 열리기도 하고 소규모로 열리기도 하고 그렇게 콘서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요 문구에 그 사랑이라는 말과 기억이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영훈 선생님의 노래의 주요 테마가 주요 테마를 정리할 수 있는 단어 두 개가 이제 사랑과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어떤 기억 이것이 이영훈 선생님께서 추구했던 노래의 주제고 물론 조금 변하기는 하는데 3집부터 5집까지의 주제는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사랑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기억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3집 앨범 나나직모르잖아요. 그 4집 사랑이 지나가면 그리고 5집 시를 위한 시. 아까 그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광화문 연가가 5집이었어요. 예, 네. 저도 생각났는데 네. 선생님 민망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 3집부터 5집까지에서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이루지 못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뒤에 노래도 마찬가지인데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는 건 맞지만 그걸 기억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영훈 선생님의 노래에서 3집부터 5집까지 나오는 그 기억이라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기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건 과거로 가서 과거라는 것을 내가 간직하는 건데 이영훈 선생님이 말하는 이영훈의 3집부터 5집까지에 나오는 노래들에 나오는 기억이라는 건 과거로 가지 않았어요. 아직 현재로 살아있죠.
현재에 살아남아서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재에 살아남아서 우리를 우리의 삶을 자꾸 영향을 끼치는 거. 그거 뭐라 그럽니까? 기억이죠. 아니,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요? 어우, 갑자기 어려운 질문. 그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죠. 트라우마. 그러니까 아. 과거로 온전히 기억되지 못하고 과거로 흘러가지 못하고 이미 떠나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끝난지 모르고 그런 그 사랑이 끝난지도 모르고 여전히 현재로서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삶의 영향을 받는 거. 트라우마죠. 그래서 이영훈 선생님의 3집부터 5집까지의 노래의 주제는 사랑에 대한 기억이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랑에 대한 트라우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처가 좀 있으셨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3집이나 4집에 나오는 그 노래들 있잖아요. 소녀하고 또 뭐죠? 굉장히 좀 절절한 노래가 있는데 이미 고등학교 때 작곡한 것으로 그게 알려져 있죠. 고등학교 때 좀 굉장한 삶을 살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랑과 기억에 대한 어떤 표현이 뒤로 가면 좀 달라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정말로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그 24살하고 25살이죠. 결국에 이문세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제가 일부러 좀 빼고 있었는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문세와 이용훈이 만나서 이 24살과 25살에 만나서 3집부터 5집까지 같이 한 건데 3집이 85년이고 그 다음에 4집이 87년 그렇죠? 그 다음에 5집이 88년이 4집, 5집이 89년 그리고 88년이 5집 맞습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데 몇 년 동안 노래를 동일한 노래를 하는데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트라우마를 부르기에는 사실 가수로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이제 결혼을 하고 이문세도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근데 분명히 그런 생활이 있는데 작곡가는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작곡가는 무대 뒤에 숨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수는 그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죠. 저 사람 이미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걸 아는데 여전히 사랑의 트라우마를 부르고 있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그 이문세와 이용훈이 6집에서부터 좀 다른 시도를 하죠. 6집 그게 나였어. 여기서는 이제 사랑 얘기 싹 빼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른에 대해서 얘기하고 삶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지금 많이 망하고서 이제 다시 7집에서 사랑 얘기로 돌아오는데 그게 옛사랑이죠. 벌써 이름부터 옛사랑이고 남들도 모르게 남들이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게 된단 말이죠. 과거로 지나가서 그것을 나름대로 승화된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랑을 다루게 되는데 이제 정말로 사랑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기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랑을 어떤 좀 그 기억이라는 방식으로 어떤 아픔을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키고 이렇게 소화시킨 다음에 이제 꾹꾹 눌러 담고 문득문득 이제 떠오르는 거죠. 이런 방식이 되니까 이영훈의 노래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 그래서 그 옛사랑도 지금이야 옛사랑이란 노래가 워낙에 좀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7집도 어마어마한 앨범이죠. 그 7집에 담긴 모든 수록곡이 다 명곡이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좋은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상업적으로 좀 성공을 하지 못했죠. 물론 지금은 사실 근데 3집, 4집, 5집이 워낙 히트를 해서 그렇지 뭐 6집, 7집도 인기를 끌긴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워낙 인기 있었던 거에 비해서 좀 성공을 하지 못하니까 약간 두 사람이 위축된 측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해석에 토를 다시는 겁니다. 예, 순수히 제 해석이고요. 제가 볼 때는 7집과 3, 4, 5집의 그 사랑에 대한 접근 방식은 상당히 좀 다르다. 그냥 믿어주십시오. 아니, 근데 가수나 작곡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생활의 환경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아까 뭐 결혼도 얘기하셨지만 결혼하면서 또 많이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노래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문세와 이용훈의 결별 이후에 이렇게 요소가 있지 않을까. 물론 결별했다고 말하기도 좀 어색한데 그죠?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굳이 좀 얘기를 좀 꺼내자면 이용훈 작곡가가 이용훈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문세가 욕을 좀 많이 먹었죠.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배신자 프레임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이용훈과 이문세가 너무 하나의 인격체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던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요. 이용훈 선생님이 정확하게 정말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문세한테만 곡을 준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곡들을 이문세한테 줬고 그 이문세와 함께 같이 이룩한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한국 발라드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라고까지 평가되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동일체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남겨진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그 둘의 관계는 선생님과 저의 관계 정도? 직장 동료? 별로 친하지 않은? 그렇죠. 이런 거. 사실 처음 만났을 때 그 신촌블루스의 어민호 씨 소개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아주 친하던 사이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음악 활동하다가 이문세 3집을 만들 때쯤 그때 이제 소개받아서 서로 같이 일종의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음악 할 때는 정말 이제 그 둘의 성격은 굉장히 다른데 이문세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이나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이영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칩거형이죠. 그러니까 칩거형이고 이제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런 차이가 좀 성격 공통적인 그 취미가 없었던 거죠. 근데 둘을 매개해 주던 유일한 게 음악이었던 건데 음악에서 이제 잘 맞았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생각하는 게 조금 갈라지니까. 근데 이영훈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영훈 작곡가가 훨씬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진 않죠? 예, 이문세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이문세 씨가 한 살 더 많고요. 이영훈 씨가 그것도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문세 씨가 그 이영훈 씨보다 이제 한 살이 더 많은데 둘이 서로 끝까지 존대했어요. 마지막 그승화까지. 그리고 서로 씨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 그 이용훈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이문세에게 가해졌던 그런 좀 잘못된 거짓 가짜뉴스에 기반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이제 둘을 너무 하나의 인격체로 봤기 때문 아닌가. 근데 음악적인 그 둘을 연결해 주던 건 어떤 음악이라는 하나 공통점이었는데 그 음악에 대한 관점이 조금 좀 달라지면서 아마 좀 둘이 결별하게 되지 않았는가. 뭐 3집, 4집, 5집 같이 하고 6집, 7집까지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9집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13집이죠? 13집 같이 하고 맞나요? 예. 9집 10 10 12 13입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9집하고 일단 12, 13일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결별한 건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이용훈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문세와 같이 하기로 했던 것이 가스펠 앨범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그 종교에 굉장히 좀 신앙심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같이 가스펠 음반을 만들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 근데 지켜주지 그 약속은 이제 지켜지지 못했죠. 두 분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지금 여기 이 노래비에 마이크 모양이 있는데 사실은 이문세 씨가 마이크 앞에서 노래를 불렀겠지만 그걸 통해서 스피커를 울려 나오는 소리는 어쩌면 이영훈의 목소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찾아보시면 자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이야 뭐 작곡가들이 무대에 나오는 거나 이제 방송 활동 같은 거 많이 해서 그런데 이영훈 선생님은 생각보다 그 당시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많이 섰어요. 이문세와 같이 그 9집 앨범이 아마 제목 자체가 위드 이영훈. 예, 위드 이영훈. 공포저 이영훈이고요. 그 정도로 자기 이름을 좀 전면으로 많이 내세웠던 그 작곡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빛 들켜져 가면 예, 이영훈 선생님은 결국 2008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죠. 굉장히 그 달콤한 날 결국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사인은 대장암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장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중적인 한국에서는 그 세 번째로 한국 남성들이 세 번째로 많이 걸리는 그런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장암에 대한 원인은 사실 좀 대부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용훈 선생님도 역시 왜 그 대장암으로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다만 그 대부분 그 추정할 수 있는 것이 그 작업의 방식이 그 자신을 굉장히 좀 몰아넣는 극단적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작업의 방식을 취했었는데 그것이 원인이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를 40잔 마시고 담배를 한 4갑 피는 그런, 그리고 하루 종일 커피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러한 작업 방식이 원인이 되어서 병이 발병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장암이 그렇듯이 대장암이라는 건 초기에 좀 대부분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견됐다 하면 굉장히 좀 상황이 많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제 발견되게 돼서 병을 처음 발견한 건 2006년 2월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건데 이미 발견했을 때 그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추정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용훈 선생님이 병에 걸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 방면에 일을 진행했기 때문이죠. 2006년에 가장 했던 작업의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가수들과 함께 이문세와 함께 작업했던 노래들을 새롭게 녹음해서 발표하는 옛사랑 1, 2집 그걸 발표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광화문 연가라는 뮤지컬도 기획했고요. 그래서 다방면에 여러 인터뷰도 하는 왕성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같이 작업했던 그 가수들도 그 이용훈 선생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아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죽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용훈 선생님이 그 성격 탓이기도 하지만 이용훈 선생님이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용훈 선생님이 그 자신의 병에 대해서 드문드문 기록해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들에서 이제 글들을 보고 팬들도 그 아프다는 건 알았어요. 아프다는 건 알았지만 결국 죽을 거라고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거죠. 지금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쯤 찾아가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용훈 선생님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표현한 글은 2007년 추석 때 즈음에서 남긴 글입니다. 근데 그 글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투병 끝에 2008년 2월 14일 결국엔 운명을 달리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훈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아까 우리 저 노래비에서 봤던 것처럼 그 일상 속에 노래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의 일상 속에 이용훈 선생님의 노래는 계속해서 남을 것인데 다만 저는 일상 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용훈 선생님의 그 노래를 작곡한 노래를 이문세의 노래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있으면 일상이 무너져요. 그 감정에 너무 매몰돼서 일상을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저는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이용훈 작곡가 겸 작사가를 주제로 죽음과 애도의 공간에 대한 공간을 탐색하기 위해서 여기 정동에 왔는데요. 시간 나실 때 여러분도 한번 이 광화문 덕수궁 돌담길에 한번 좀 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이후에 돌담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이용훈 어떤 노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용훈 작곡가가 남겨놓은 그 수많은 명곡들 중에 어떤 노래가 여러분들 귓가에 이 골목에 딱 돌담길에 들어서는 순간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네, 선생님 뭐 마지막 할 말 계십니까? 사실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어둡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멀리 있고 또 가까이 있기를 꺼려하는 그런 생각이 많은데 지금 이 공간은 사실 돌아가신 작곡가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죽음에 대해서 도심 한복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음악을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추억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느 공간에 있든 그 노래를 딱 들으면 그 들을 때마다 그 추모의 공간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정동에서 이용훈 작곡가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떠나면 안 돼요.